안녕하세요. 오송농원 양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선거하고요. 여러분들 선거 다 하셨나요? 선거하고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은 비료 쓰는 거하고 전지하는 거 저 오늘 지금 작업을 하는데요. 한번 오늘 유튜브로 해서 또 자세하게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거름이나 비료를 줘야 될지 뿌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전지 해야 되는 방법 두 가지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보시면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황금 사철 꽃댕강 키다리 황금 책빛 그리고 수구 뭐 이쪽으로는 남천나무 뭐 이렇게 스카이로케 향나무 뭐 철쭉도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3월달에 비료 뿌리는 방법하고 전지하는 방법하고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무를 보면은 새순이 나와서 바스락바스락 하죠. 이거는 지금 동해 새순이 왔을 때는 이렇게 동해가 와서 이렇게 남천나무는 조금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합니다. 그는 상관이 없어요. 봄 되면 다 새순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은 나무에가 아직 물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 말은 나무가 아직 자체가 물이 이렇게 깨어나면은 쑥 위로 나무 위로 물이 올라서 새순이 나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천나무나 모든 나무가 나무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지만 비료 중에 천연비료 말고요. 지금 여러가지 합산을 해서 복합비료가 있는데요. 복합비료는 1년에 딱 두 번 사용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는 3월달 요럴 때에 얘들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에 물이 오르지 않았을 때에 뿌려줘야 됩니다. 근데 뿌리는 방법이 나무 가까이 이렇게 뿌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복합비료는 뿌리에서 약간 떨어진 데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냥 우리가 모이 술술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듯이 뿌려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뿌릴 때게 비가 하루 종일 그 뒷날 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가장 최적기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가물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도 많이 나고 너무 가물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농사 이렇게 나무 재배하신다든지 나무 하신 분들은 뭐 애가 타겠지만은 뭐 물을 땡기시든 뭐를 하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복합비료 뿌리러 왔는데 뿌리고 저는 보고 있다가 물을 줄 겁니다. 1년에 두 번. 남천나무 같은 경우는 숨받기 전에 모든 나무가 지금 복합비료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또 얘들은 또 여름에 크는 나무라서 여름에 크는 애들은 여름에 비올 때 하루 이틀 정도 비가 막 온다 이러면 그 전날에 한 번 더 사용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요. 그리고 뭐 스파이나 이렇게 이제 뭐 키다리나 뭐 황금사철이나 몽구르 블루엔젤 뭐 이렇게 겨울에 크는 애들이 있어요. 황금사철 사철나무 요런 애들은 겨울에 크는 애들은 가을에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뿌려줍니다. 그 나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자라기 전에 크기 전에 얘들은 여름에 크는 나무 남천은 만약에 몽구르나 블루엔젤 뭐 이렇게 홍가시 레드롭이 얘들은 뭐 황금사철 이런 애들은 겨울에 크는 나무 그런 애들은 이제 가을에 10월이나 11월 달에 그때 맞춰서 비 오기 직전에 한 번 또 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자, 먼저 일단은 뿌리는 거 제가 한번 뿌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복합비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저게 이제 조금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장갑은 꼭 이렇게 잘 손에 묻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박처럼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한번 뿌리면은 6개월 정도 얘들이 땅에서 들어가서 자기 이제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요럴 때게 나무가 물이 오르기 전에 3월 달에 요럴 때 뿌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원래 뿌리고 나서 그 뒷날 한 하루 이틀 정도 비가 와주면 최고로 좋은데요. 지금 비 온다는 게 1월 날 있었지만 또 없어져서 그냥 오늘 최고입니다.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땡겨서 물을 뿌릴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노는 게 아니고 그냥 모이지듯이 이렇게 뿌린 거 이렇게 눈이 오듯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뿌리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뿌리는 것도 아주 해보면 재밌어요. 잘 자라라. 해서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모든 나무에 지금 물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싹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주 쉬워요. 참고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나무를 내가 식재를 하고 나서 뿌리가 활착을 하고 석 달 뒤에 3개월 뒤에부터 복합비료를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했는데 3개월 이내는 복합비료를 쓰시면 안 돼요. 얘들이 뿌리를 활착을 다 하고 자기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는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박처럼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착착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침략수도. 아이고, 다 들고 가야 되겠네. 오늘은 그리고 오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보통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5만 평이기 때문에 기계로 다다다닥 뿌리는 게 있어요. 그걸로 막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남천나무에 대해서 전제하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천나무는 저희가 식재를 할 때에 딱 세 개를 식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나무는 한 나무가 죽으면은 2지가 나오고 안 죽으면 3지가 되고요. 어떤 나무는 두 개가 죽어버리면 한 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지를 이때게 물 오르기 전에 딱 하면은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활착을 해서 그 뿌리에서 딱 2대 3대로 쫙 나옵니다. 자, 마디에서 이렇게 마디에서 두 마디 이상에서 딱 전지를 하는데요. 3지는 손을 안 대고 보통 상품이 될 때게 저희가 80 사이즈는 2지 이상, 1m는 3지 이상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농원이라든지 현장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식재를 해놨는데 외대다 아니면 이지다 이러면 밑에서 이렇게 두 마디 빼고 탁 전지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나면 지금 딱 해버리고 나면 가을 정도 되면은 한 대략 80에서 1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오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또 없어서 거시기하네. 자, 일단은 아, 제가 이걸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